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예,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세액 공제 항목 빠뜨린 것 없는지, 뭐 금액은 더 늘릴 것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게 되는 요즘이죠.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고요.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의 공제율은 40에서 50%로 높아집니다. 또 조손가정의 손자, 손녀는 직계, 비속, 기본 공제만 받아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내시는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재취업하는 경력 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받고도 교육비 공제를 받는다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 자매가 부모를 중복공제 받는 경우, 또 올해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공제 받는 등 과다 공제 유형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니까 양심껏 신고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 뭐 받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순천에 어제부터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감기 걸린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번 주 취재기, 이번 주 이 노래 차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 승주읍 지역 산지에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허가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감사원이 순천시 승주읍 지역 산지에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바랑산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가 조례상 시설 허가를 할 수 없는 부지에 개발 신청을 받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감사원이 공개한 바랑산 풍력발전 조성사업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2019년 4월 주식회사 바랑산 풍력으로부터 승주읍에 위치한 땅에 풍력발전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해당 부지가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시설 허가가 당초부터 불가능한 부지였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순천시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시설은 도로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있지 않아야 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가 15도 미만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전소가 관련 조례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풍력발전소 시설 입지가 조례 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순천시가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허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순천시는 기준 충족을 위한 핵심 내용이 아닌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일부만의 내용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한 채로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가 사업 인허가의 핵심 사안을 지나치고 인허가를 진행했다는 이야기인데, 해당 사업은 이미 조건부 사업 승인이 난 상태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사업이 승인되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인허가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풍력 바랑산 풍력발전시설 총 9기 모두가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순천시가 조례상 허가할 수 없는 인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진행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했고, 또 발전업체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향평가 등을 받게 하는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순천시와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결국 순천시가 처음부터 허가가 날 수 없는 조건인데도 인허가를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사업이 추진되자 사업 인허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순천시의 사업 불허 처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감사원이 순천시의 행정력 낭비와 업체의 불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비용 지출을 지적했지만 사실은 해당 사업 추진으로 가장 피해를 본 대상은 사업 대상 지역 인근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인허가가 나지 않아야 할 곳에 허가가 진행되면서 수년 동안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등 순천시의 인허가 조치에 반발해왔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순천시는 인허가가 조례에 저촉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행정 처리로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또 업체의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 이 주민들의 집단 민원까지 발생한 셈인데 이 누가 봐도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소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순천시가 이번 소동의 원인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적절한 후속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광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금사업으로 현재 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국보, 광양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제자리 찾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네요. 네, 광양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금사업으로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일 시청에서 선포식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환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 광양시 출토 문화유산 중 유일한 국보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밀반출됐고 우여곡절의 사양 끝에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원래 있었던 광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양시는 내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문화재 반환 선포식을 갖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쌍사자석 등의 문화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들에 알리고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을 벌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1호로 문화재청이 전시 장소 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서 반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반환 계획이 필요해 보이겠어요? 네, 광양시는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을 고향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금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업 참여 범위를 지역 외에 거주하는 기부자들까지 확장함으로써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 문화재 반환 사업을 여론전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구상입니다. 광양시는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진정성이 있고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며 내일 선포식을 통해 광양을 떠난 쌍사자석 등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과 단체, 또 전국의 광양을 사랑하는 기부자들의 뜻을 모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광양의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1962년 국보 제103호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됐고 조성시기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광양시 옥룡면 중흥산성 내 3층 석답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외지로 반출돼 지난 90여 년 동안 여러 곳을 전전하다 1990년부터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여수시의 살림살이 씀씀이를 살펴볼 수 있는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예산을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이른바 2월액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여수시의회가 여수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시의 예산 2월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2월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절약했다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사안인데요. 이 부적정한 예산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2월 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2월액이 급격하게 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여수시 의회가 지적했습니다. 여수시 의회에 따르면 여수시는 계속비 2월과 명시 2월액이 202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에 243건 2129억 원이었던 2월액이 올해 2023년에는 무려 42.9%가 증가된 3043억 원에 달했고 2월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 외에는 여수시의 예산 이월액 증가는 행정 절차의 이행이나 사업 계획의 사전 변경, 토지 보상 협의 및 사용 승낙의 미이행 등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집행을 미룬 각각의 뭐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부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수시 외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이월로 인해 예산의 신속 집행이 미흡해졌고 또 각종 행정 절차 등의 불이행에 따른 소극적인 행정과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수시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여수시 의회는 내년 여수시 집행부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미흡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또 내수 경기 진작을 저해하는 요소가 예산 2월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재원의 규모나 투입 시기를 심사숙고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수시 의회는 시 집행부가 2월 사업이 발생한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사업 해당 부서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관리 행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요즘에 뭐 감기, 독감, 뭐 코로나 다시 유행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저도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어제 병원을 갔더니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들은 더할 것 같습니다. 밤중에 특히 아프면 당황스럽죠. 응급실을 가려고 해도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받으니까 진료가 더딘 경우도 많고요. 요즘에 청소년, 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는 것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 아픈 아이 데리고 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부모님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최근 두 군데 문을 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천 현대병원 또 미즈여성아동병원이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서 밤 11시까지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 공공의료팀 차승훈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계시죠, 팀장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남에서는 어제 순천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아, 네. 네, 어제부터 12월 20일부터 달빛 어린이병원이 처음 시작됐거든요. 예. 네, 어제 마침 눈도 내리고 해서 달빛병원 첫날 같아서 좀 축하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좀 뿌듯했습니다. 예. 또 그 우리 이번 달빛병원이 그 복지부 그 지정으로 지금 하게 됐는데요. 예. 그 야간하고 또 휴일에 그 소아 경증 환자를 갖다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4년에 그 도입된 제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전국에 한 59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인데 그동안은 안타깝게도 전남에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다가 이번에 한 두 개소가 좀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9년 만에 전남에 처음 생긴 거네요. 그러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네네네. 예. 그렇군요. 요즘 아이들이 뭐 아파도 소아과를 뭐 오픈런도 해야 되고 더구나 밤에 아프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 진짜 많았거든요. 이런 네네. 사정 때문에 달빛 어린이병원 추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뭐 전국적으로 소아 오픈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지역도 한번 그 관련해서 한번 지난 한 5월 달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 지역도 뭐 전국하고 다를 바 없이 저희도 그렇죠. 오픈런 좀 심각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 대한 또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열망이나 여러 같은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 이 문제를 갖다 적극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뭐 9년 만에 지역에 생겼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수요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 전부터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지정돼서 운영되기까지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시죠. 아무래도 보통 6시면 진료가 끝나는데, 이제 밤 11시까지 하다 보면 또 진료 시간이 늘어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의사 선생님들의 또 피로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겠죠. 또, 예, 또 선생님만 또 필요한, 한 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간호사, 또 뭐 의료기사, 또 업무과 직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병원 측에서 또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또
또 종료 진료가 끝나면 11시까지 하긴 하지만 또 마무리하고 어쩌다 보면 또 12시도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늦은 밤에 퇴근하는 또 직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아서 좀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저희가 소아과 의료계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 여성아동병원, 미주 여성아동병원이 지역민을 위해서 아주 큰 결단을 해서 좀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순천 현대병원, 미주 여성아동병원은 그럼 신청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설득 작업 끝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아, 네. 이번에 그 현대병원 미주병원에서 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을 했고요. 아, 예. 예, 예, 지정을 신청을 했고, 이제 저희 신청서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의 선정 기준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소아과 전문의 수나 소아 환자 수 또 뭐 진료 건수, 그다음에 뭐 야간 휴일 뭐 의료 서비스 뭐 제공 시간 이런 것을 좀 보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심사를 통해서 이번에 선정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달빛 어린이 병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이번에 현대 여성아동병원하고 미주 여성아동병원이 연합으로 지금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요. 예. 네, 현대 여성아동병원은 그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요. 또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게 지금 현대 여성아동병원에서는 하고요. 그다음에 미주 여성아동병원은 월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 또 토요일,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진료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주간보다는 좀 더 비쌉니까? 네네. 그게 답빛병원 진료할 경우에 그 야간 진료 관료라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에서 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부과돼서 본인 부담금이 주간보다는 다소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에 이용할 때 예전에 이제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는 진료비가 많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또 그 유치하기까지 참 의료진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네.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생기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의료진 분들에 대한 부담이나 뭐 수나? 아, 네. 그 야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수의 이제 의료진이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 근무하는 인원분이 뭐 소아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엄건 이렇게 근무하게 됐는데요. 예. 어제 저희 첫날 좀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예. 어제 첫날에 46명이 진료를 했더라고요. 어제는 큰 그 문제나 불편함은 없었던 걸로 파악됐고요. 예. 앞으로도 병원 측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더 지나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네. 야간에 뭐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 이것도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답빛병 운영 전에 저희가 그 소방서하고도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답빛병원이 아무래도 경증 환자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인근에 그 여수시에서도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뭐 달빛 어린이 병원과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게 중소 도시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더라고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지방에서는 그 의료 인력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을 최대한 엮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현대 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진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순천시가 이제 올해 공공의료팀도 신설해서 달빛 어린이 병원 같은 공공의료정책에도 아주 독자적으로 나서고 있고, 물론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공의료팀이 하는 일, 또 앞으로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공의료팀은 올해 1월 달에 그 조직 개편회에서 처음 신설되었고요. 그 전남 최초로 신설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뭐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지방 소멸을 막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체계 개선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제 그 이제 골든타임 안에 이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제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악하지만은 또 지역의 의료자원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올해 지금 달빛병원 이제 지금 시작했지만 내년 2024년부터는 지금 소아응급실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전남 동북권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를 위해서 임산부 신생아 구급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그 우리 지역 내 그 심혈관 환자를 위해서 적게 치료하기 위해 그 심혈관 질환센터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지금 곧 그 선거라지원과 TF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또 재단 설립해서 그 전남 동북권 의료 문제를 좀 함께 풀어 나가보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한 공공의료팀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네네. 예, 연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시 공공의료팀 차승훈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취재하신 내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광양 이야기 두 가지 해볼 텐데, 먼저 폐금광 관광 명소화 사업 방치 소식이에요. 지역에도 금광이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광양읍 점동마을에 폐금광이 있거든요. 이 폐금광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1906년에 이 일대에 광맥이 발굴이 되면서 채굴이 시작됐고 예. 해방 이후에 폐광이 됐다가 1954년에 광양광업주식회사가 다시 설립이 돼서 채굴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75년에 문을 닫았고요. 문 닫은 지 한 50년 정도 된 셈인데 그러네요. 이 광양시가 2016년부터 이 폐금광 일대 때를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요. 2016년부터요? 그렇죠. 예. 예. 금채굴 역사를 기록하고 이 마을을 이제 폐금광으로 알려가지고 관광지로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사업이었고 예. 당시에 문체부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26억을 확보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26억을 들여서 이 관광 명소화 사업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완공된 거는 2020년입니다. 예. 그 이제 관광 명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뭐 이제 산책로 둘레길을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그다음에 금광 그러니까 폐금광을 갖다가 카페를 갈 수 있게끔 카페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광굴 그러니까 금광굴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 그러니까 폐금광을 살짝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이제 체험 시설 같은 거를 만들고 뭐 이런 사업에 한 26억 정도가 투입된 거죠. 예. 총 사업비가 26억이에요,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뭐 관광 금맥을 좀 캐보겠다는 이제 이런 구상인데 그 방치됐다는 거는 어떤 상태이길래 방치가 됐다는 겁니까? 일단은 완공된 시점이 2020년이잖아요. 예. 지금 한 3년 넘었죠. 한 4년째가 다 돼 가는데. 연말이니까요, 뭐. 예. 여기 시설을 딱 찾아가 봤더니 일단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체험시설을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은 문을 연 적이 없었어요? 문을 연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자물쇠로 지금 잠궈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좀 나와서 문을 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전기가 일단 차단됐고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고 조명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선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바닥 조명도 이제 아예 나와 있고 그래서 왜 이게 전기를 차단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뭔 때문인지를 좀 봤더니 일단 거기 굴 안에가 물이 새요. 아, 물이 새요? 누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전기를 해놓으면 또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해놓은 건데 천장에서는 그때 또 비가 오는 날이기도 했는데 천장에서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닥에 그 바닥 조명을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 조명을 들어보니까 안에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차단하지 않으면 정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전기를 차단해 놓은 상황이고 2020년도에 준공 그러니까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관식은 안 했어요. 개관식은 안 했어요? 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관광객들은 오지 않을 뿐더러 주민들은 저거는 다 지어놓고 뭐하고 있는 건지도 그러게요. 잘 모르겠고 이때까지 흘러간 3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시설이 한 번도 제대로 이용된 적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인근에 그 바로 옆에 그 카페도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카페 같은 경우도
문 닫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안에 예. 보면은 막 수도요금, 전기세 고지서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광양시가 이제 민간에게 위탁을 줬는데 위탁받은 사람도 카페 운영을 해보지도 못하고 요금도 납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계량기도 다 떼간 거예요. 한전에서 거의 사실상 폐업인 상황이죠. 관광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26억 원을 들여서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놨는데 4년 가까이 지금 아예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근데 또 문제는 이 빗물이나 누수 문제는 충분히 시설을 지을 때부터 잡을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공사를 안 한 거죠. 아니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러니까 왜 이 상태인지 오래된 금광이라서 환경이 애초에 여기다가 그런 걸 하면 안 될 사업인데 그걸 한 건지 아니면은 다시 정비를 하면 되는 상태인 건지 어떻습니까? 정비를 하면 되겠죠.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광양시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근데, 26억은 어디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게 하셨던 거였군요. 26억이 어디에 들어간 것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거며 26억 들어가지고 시설을 지었다면 해놓은 게 뭔지 그렇죠. 좀 더 처음부터 잘 하던지 또 혈세를 투입하게 생긴 거잖아요. 예. 그 상황이 저는 안타깝고 좀 당황스럽죠. 그럼 다시 정비를 하겠답니까? 예, 정비할 계획으로 당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린 게 없고 그다음에 좀 한 몇 년 뒤에 한 2년 3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든 이 시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거예요. 광양시 입장에서는. 예, 광양 지역사회 안에서는 여기를 다시 정비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좀 있습니까? 사실 이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처음으로 보도한 거거든요.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뉴스가 이 폐금광에 대한 뉴스가 끊긴 게 그 관광 명소화 사업을 그냥 추진합니다 정도까지만 나갔고 시작한다 정도밖에 없었군요.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는 보도가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저희도 예. 물론이고 타사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치된 것들이 처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뭐 시민단체나 후속 조치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요. 두 번째 소식 역시 광양인데 2차전지 메카가 되기 위해서 광양시가 부단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지역 인재를 좀 길러보자 해서 고등학교 2차전지 소재 교육과정을 또 신설하네요. 예, 맞아요. 2차전지가 뭐 미래산업의 쌀, 뭐 제2의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지금 불리잖아요. 예. 특히 이 광양만권에 2차전지 관련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 투자를 뭐 돈으로 계산해보면 한 4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 2차 단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할 때 인력, 인재를 어떻게 뽑을 거냐. 근데 기왕이면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가져다 지역에서 쓰면 뭐 예. 지역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정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도 대학교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특화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부터 이 관련 학과를 좀 신설을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난달에 이 관련 학교 두 곳하고 기업체 그다음에 광양시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이 학교는 하이테크고하고 항만 물류고인데 이 두 학교 모두 일단 2차전지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거에서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과후 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뭐 자격증이라든지 받아야 될 교육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방과후를 통해서 조금 체계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좀 흥미와 전문성을 길러본 다음에 그쵸? 나아가서는 학과까지 신설하겠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기적으로 5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장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학과를 만들려면 적어도 한 2~3년의 시간은 또 필요해요. 근데 그 2~3년의 공백이 어쨌든 생기니까 방과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학과 개설까지 이렇게 검토해서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재를 또 지역 기업에 채용할 수 있게끔 지역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노래와 뉴스 골라오셨습니까? 네, 먼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주한 3명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예. 지난 16일이죠. 1차로 낙서를 한 범인은 10대 2명으로 익명의 의뢰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다음날 모방 범행을 한 후에 자수를 했던 20대 남성은 예술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더 예술입니다. 예, 참 이 뉴스를 듣고 참 답답했는데 결국엔 다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차로 낙서를 한 범인으로 붙잡힌 17세 임모 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경에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또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함께 범행을 계획해서 같이 체포가 됐던 16세 김모양도 있는데요. 이 김모양에 대해서는 직접 낙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서 석방했다고 합니다. 돈 받고 이제 의뢰를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낙서를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SNS를 통해서 익명의 의뢰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 이런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게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예. 실제로 범행 전에 의뢰자로부터 10만 원을 그러니까 각각 5만 원씩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를 한 2차 낙서 범인 이야기도 좀 해보면 특정 가수의 이름을 스프레이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차 모방 범죄를 하고 자수한 20대 A씨는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 정도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미국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단 사진을 찍어 올렸고요. 인증사진을. 제 전시회에 오세요. 곧 천막 치고 마감될 것이라며 입장료는 공짜다라는 글을 적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썼고요. 다들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저 낙서일 뿐이다. 라는 글을 올려서 전 국민의 공분을 또 사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과시욕과 열등감이 같이 작용한 행위로 예술 행위를 한 척 A씨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 현관문에다가 하고 나서 이제 오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문화재에다가 하는 건지. 말이요.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네, 문화재청은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이 화학 약품 처리 또 레이저 세척 등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필요한 민간 장비 대여 비용만 하루에 만 4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와 또 부모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어디까지 복구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훼손은 훼손인 거고 예술은 아닙니다. 처벌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돈이든 예술이든 어떤 이유로든 소중한 문화재 절대 해서는 안 될 낙서였던 것 같습니다. 펀치넬로의 낙서, 백예린이 함께한 노래 듣겠습니다. 너와 나 사이 모든 게 내가 건네줬던 손도 쉽게 식은 듯해 어쩌면 우리 둘이 바뀌는 건 쉬운 게 아니란 걸 배워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해 의문의 꼬리가 더 자라나지 모든 건 노트에 그려져가 의식 없이는 나와의 좋았던 아니 좋을 뻔했던 것들을 천천히 그려나가 아무런 의식 없이 왜 앞에 나던 거야 왜 아무것도 못하게 된 나를 봐 우린 계속 이래 지나가지 마 그렇게 너무해 아무것도 못하게 된 나를 봐 우린 계속
있어서 만큼 바보같이 만들어 좋아하는 만큼 지칠 대로 지쳐가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걸 노래하고 있는 내가 초라해 가끔 낙서같이 의미 없이 얼룩진 감정을 날 더 복잡하게 만들어 이런 게 난데 넌 왜 뒤로 가기만 해 뒤로 가기만 해 그냥 두고 가지 마 여기는 마음만 꿈을래 서럽던 종의 짬 그 위에 남은 잔상 그게 나였으면 그게 나였으면 그게 나였으면 매일 밤 예, 펀치넬로와 백예린 씨가 함께한 낙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지난 2014년도 수능에서 벌어진 타종 오류로 손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1교시 종료를 알리는 종이 조금 빨리 울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수능일에 서울 성북구 경동구 고사장에서 1교시 국어 영역 시간에 종료 예정 시간인 10시 정각보다 1분 한 30초가량 빠른 59분 정도의 종료 종소리가 울린 겁니다. 아, 1분이면은 마킹할 거 다 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수험생들은 각자의 시계를 보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시계를 잘못 맞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이 울린 순간 다급히 마킹을 마무리를 했겠죠.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회수하던 중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분 후인 10시 정각에 원래 울렸어야 할 종소리가 다시 한 번 더 울린 겁니다. 그제서야 수험생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항의가 폭주가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겠어요. 왜 시험지를 벌써 걷어갔냐, 아직 시간이 남았다,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라면서 여기저기서 고성과 욕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당시 타종 담당 교사가 태블릿 화면을 잘못 보고 마우스를 일찍 눌러서 오타종이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뭐 그냥 1분 보상해주면 되지라는 차원보다는 1교시에 이랬다는 것은 그 멘탈이 또 다 나간 채로 당연하죠, 또 나 뒤에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 고사장 측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했답니까? 타종 담당 감독관들의 실수를 인정한 경동고 측은 2교시 수학 영역이 끝난 뒤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국어 영역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나눠주면서 1분의 추가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예. 일찍 종이 울려서 마킹을 다 못한 답안지를 마킹하라는 건데 수험생들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1분만 딱 더 주면 나는 끝. 참 이거 종이 울리는 순간에 그 급한 마음에 찍어서라도 마킹을 어쨌든 다 하긴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빈칸으로 답안지를 냈던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 더군다나 1분을 위해서 다시 시험지를 배포하고 걷고 하는 과정에서 50분 점심시간 중에 25분이 흘러갔고요. 아, 그러네. 그래서 식사와 휴식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수능 종료 후 한 달이 넘도록 교육당국의 공식 발표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동고의 수능을 본 수험생 43명과 학부모들은 결국 지난 19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교육당국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지만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다면서 1년간 재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인 2천만 원을 배상해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천만 원이 1년간 재수를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는 네. 거군요.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네요. 네, B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타종 오류 사건을 크게 보도를 하면서 이날은 비행기도 안 뜨고 주식시장도 멈춘 수능 날입니다. 한국 아이들의 대학 진학과 직업 그리고 미래 관계까지 결정 정하는 중대한 날이자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를 치르던 시험장에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3년 전에 수능 고사장에서도 학교 측 실수로 시험 종료벨이 3분 일찍 울렸는데 당시 법원은 1인당 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고요. 예. 한 10년 전쯤 중국에서 대학 입학 시험에서 4분 48초나 일찍 종료 종을 울린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 혐의로 1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해외 사례인 것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정말 수험생들에게 그 1분 1초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겠죠. 예. 에픽하이의 1분 1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넌 머리가 맘에 안 들고 눈이 부었다고 다시 잠들고 난 외투를 벗으며 말없이 삐지고 전화기를 들어 밥을 시키고 커튼을 치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watching DVDs 어깨에 기댄 너의 숨소리 난 나가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했지 우습게도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날 괴롭힌다 했던 농담들이 기억나고 무너진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오늘도 날 뒤엎는다 문득 네가 짓던 표정들이 기억나고 부서진다 I can't let go 손을 포개 놓지 왼쪽 다리에 피곤해 아픔할 땐 닦은 눈물을 보고 내 그리곤 바보처럼 웃어 양볼에 보조개 물을 마실 땐 항상 세워둔 새끼 손가락 눈이 부셔서 윤기나던 검은 머리카락 서툰 젓가락질조차 매력이라 말했어 부르튼 입술도 난 영원하길 바랬어 This is L.O.B. 그대 이글 사소했던 기억이 맘을 뒤섞고 나를 뒤엎고 눈물은 끝이 없지 빗물 한 방울 The little memory 술잔처럼 비워진 투명해진 우리 작은 추억들 돌이키려 돌아봐도 다시 만들 수 없는 그대와의 기억 어젯밤 꿈처럼 선명한데 날 떠났네 I can't let go
예, 12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감기를 얻어왔습니다. 목 상태가 좀 좋지 못해서 목소리 때문에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얼른 회복해서 좋은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독하게 추워진 요즘이에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